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네, 저는 변비가 너무 심해서요. 예. 소화도 안 되고, 예, 뭐 먹으면 신물이 올라오고 트림이 자꾸 나고요. 네. 이제 음식을 먹고 난 뒤에도 이렇게 자꾸 역류가 돼 올라오고 그래요. 속이 꽤 불편하시겠는데요? 네. 예, 어떻게 치료해 보셨어요? 아, 올 봄에는 뭐 신물이 너무 밤에 자다가 올라와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그 역류성 뭐 식도염으로 식도염이라고 진단났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달 가까이 약을 먹었어요. 네. 그랬는데 보고는 좀 괜찮았고 뭐 평소에도 음식을 먹고 나면은 이래 먹은 다음에 트림이 나면서 이래 먹은 게 다시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네. 이거 말고 다른 약 혹시 드시는 거 있나요? 다른 약은 지금 아그 이제 당뇨약 먹고 아, 있어요. 당뇨약을 드세요? 예. 당뇨약은 얼마나 되셨죠, 드신지? 당뇨약 먹은 지는 한 10년 됐지 네, 싶어요. 당뇨가 좀 되셨군요, 그러면. 예, 혈압약도 먹었는데 예. 혈압이 좀 내려가서 지금 안 먹고 아, 있어요. 그래도 그건 잘하셨네요. 예, 예. 가급적 혈압이 조절되면은 안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예. 지금 당뇨약을 이제 10년 드신 상태다 보면은, 이제 몸이 아무래도 조금 체력이 시간이 갈수록 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소화가 안 되고 이 위로 입으로 막 역류성 식도염이 나타나고 이렇게 막 위로 올라오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대소변이 일단 뚫려 있어야 돼요, 사람은. 예, 밑에서요. 대변이 안 나가고 있으면요. 위에서 음식물을 먹어서 입에서 식도 위장을 거쳐서 장으로 거쳐서 항문을 거쳐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입으로 몸으로 들어오면은 다시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우리 사람 몸이란 것은 입으로 뭐가 들어가면은 그대로 내려가서 쭉쭉 순환돼서 내려가서 항문까지 도달하거나 요도를 통해서 소변으로 나가던가 아니면은 땀으로 나가던가 이런 식으로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대로 자연스럽게. 역류성 식도염이란 건 음식물 들어가서 위장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지 못하고 역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션을 받고 튀어나온 것처럼 음식물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여성분 같은 경우는 밑에 장이 변비가 이렇게 심하면요. 예, 심해요. 예, 그럼 위가, 위. 변비약을 계속 먹어도 안 돼요. 그래요. 이제 주로 여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변비를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변비가 이렇게 심하면은 가스가 차고 역류하고 위가 잘안 움직이지 않고 속이 편치를 않죠. 그래서 변이 시원하게 안 나가는 여성분들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류마스 관절염이나 이렇게 건성같이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이제 제가 치료해 드리고 있는데 변비인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치료해서 변이 막 하루에 두세 번씩 나가게 해드리면은 너무나 살것 같다고. 이렇게 몸이 가볍고 개운할 수 있냐고. 변비였던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이 나가면서 피부 건선이 이렇게 가라앉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부었던 막 손이 싹 붓기가 빠져요. 왜? 대변이 나가면서 몸이 이렇게 편안하게 순환이 되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니까 몸이 붓거나 가스 차거나 역류되는 게 없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변, 소변이 안 나가면은 일단 의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의학 의서에. 한의사들이 보는 책에. 치료의 가장 우선순위 증상 중에 하나가 대소변을 통리시켜라. 어떤 환자의 증상이 50까지, 60까지, 70까지가 막 나타나 있어요. 복잡한 수학 문제처럼.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의사들이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되느냐 그 내용이 적힌 건데요. 첫 번째로 대소변을 통리시켜라. 대소변을 시원하게 일단 나가게 해놓으면 몸이 일단 1차 정리가 돼요. 막 어지럽혀져 있던 방이 딱 이렇게 정돈이 돼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인지 더 드러나고 거기서 2단계로 치료를 할수 있는 건데 지금 전화 주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으니까 당뇨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변비를 치료해서 대변이 나오게 하면 좋아지는 건데요. 오늘 이제 제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변비가 있을 때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은지 약제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당뇨약을 약하게 하나를 먹거든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약국이나 어떤 일반적인 그 사하제, 대변 뚫어주는 설사약 같은 거 이런 걸 먹으면은 먹어도 안 나와요. 설사약은 안 나오세요? 먹어도, 예. 그러니까 지금 악성 변비예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장이. 예. 예. 이런 분들은 근데 설사를 시키거나 이런 약을 써도 지금 안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뚫을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요. 한수석. 한수석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한수석. 이게 뭐냐면은 법제 한수석이라고 그래요. 법제 한수석.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암염이 있는 호수나 바닷가 근처에서 이게 덩어리가 생겨요. 소금 덩어리. 예. 그러면은 그걸 이제 가져다 이제 간수로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약은 그 암염 덩어리를 가져와서 용광로, 뜨거운 고온 용광로에다 넣어서 1000도 가까이 가열을 해서 거기 있는 중금속이나 불순물을 다 가열해서 날려버려요. 그러면 남는 가루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루는 마그네슘 성분이 많고요. 미네랄 성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간수랑 좀 다른 거예요. 법제를 해서 암염 덩어리를 용광로에다 넣어서 1000도씨로 가열해서 불순물하고 중금속을 다 휘발시켜서 날리면은 그 한수석이라는 약이 되는데, 이것을 법제 한수석이라고 하는데,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쓸 수 있는 변비약이죠. 그리고 웬만한 설사약이나 변비 치료제에도 반응이 없는 정말 꽉 막혀 있는 변비도 이 한수석을 250mg 캡슐에 담아서 이걸 네. 캡슐에 담아서 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혀에 담으면 혀가 뜨거워요. 네, 혀가 따끔따끔하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어쩔 수가 없고 넘기질 못해요. 그래서 캡슐에다 담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환자분들이 드리면은 한약인데 왜 캡슐에 담겨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있는데 뜨거워서 그래요. 가루를 이렇게 털어서 먹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제일 그 좋은 질 좋은 캡슐에 250mg 캡슐에 이 한수석을 담아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이 한수석을 먹고요. 루푸스 환자분들도 먹어요. 이 한수석은 제가 굉장히 많이 쓴 약인데 이 한수석을 변비 환자분들도 먹으면은 하루에 두 캡슐을 먹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세 캡슐, 네 캡슐 이렇게 먹어보면은 변이 뚫려요. 그 어떤 변비라도 제가 그동안 못 뚫은 변비는 없어요. 이 한수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1000도씨로 가열하면서 약이 화학적으로 이렇게 마그네슘과 미네랄 성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변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혈액순환 작용이 엄청나게 강해서 장에 들어가서도 순환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일반 설사약이랑 다른 게 설사시킨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미네랄 그 균형을, 전해질 균형을 맞추면서 뚫어버려요, 장을. 그래서 대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수석이라는 약을 근처 한의원 가셔가지고 물어보시고 처방받으시면 도움 될 겁니다. 어머니. 원했어요. 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요.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